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월 2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갤럭시 S23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전에 전해드렸던 칩셋 관련 내용부터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같은 경우 다른 타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2세대보다 클럭 속도가 더 높고 S23 시리즈에만 단독으로 탑재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TSMC 생산이 아닌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칩셋이라고도 내용이 초반에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먼저 IT매체 샘모바일스와 9to5 구글에 의하면 실제로 이번 S23 시리즈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2세대 같은 경우 일반형 스냅드래곤 8 2세대와는 달리 클럭 속도가 더 높고 S23 시리즈에만 단독으로 탑재가 될 것이고 기존 루머 내용과는 다르게 대만 TSMC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과 퀄컴은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됐다고 언급하지 않고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바일 플랫폼 4 갤럭시가 탑재됐다고 언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의 공식 렌더링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갤럭시 S23와 S23 울트라의 추가적인 공식 케이스 렌더링도 유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케이스는 저번에 유출됐던 스마트뷰 원래 커버의 추가 색상과 투명 커버, 실리콘 커버로 먼저 S23 스마트뷰 원래 커버를 살펴보면 이전에 유출됐던 S23 울트라의 스마트뷰 원래 커버처럼 카드지갑 수납형 커버로 되어 있고 S23 울트라와는 달리 상단 오른쪽 부분에 라운드가 져있는 사각형으로 컷아웃이 되면서 간단하게 배터리 퍼센트와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명 케이스 같은 경우 아무것도 없는 TPU 커버로 보이고 후면 카메라 렌즈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까지도 모두 커버하는 것으로 보이며 레더 커버 같은 경우도 모두 커버하면서 케이스를 착용했을 때 핸드폰이 덜컹거리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S23 울트라의 추가적인 공식 홍보 문서가 레딧을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를 통해 버즈와 갤럭시 워치 그리고 삼성 노트북과의 연동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나이토그래피 그러니까 저조도 환경에서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 부분을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으며 8K 동영상 촬영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ITU 측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이번 S23 울트라에서 사진 촬영 시 강력한 후처리 보정 없이도 자연스럽고 굉장히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S23 울트라로 12배 디지털 줌을 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12배 디지털 줌을 한 것 치곤 굉장히 선명하고 부드럽게 사진이 촬영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3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도 우주폰과 함께합니다. 우주폰에서는 미리 차후에 공개되는 갤럭시 S23 시리즈에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고 우주폰만의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선택 시 최대 30만원의 기기값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은품 선택 시 기존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을 포함해 갤럭시 워치 5와 같은 웨어러블 사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삼성이 공식 사은품을 포함해 추가적인 우주폰 사전 예약 상품을 제공받거나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우주폰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